안녕하세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전자기사 산업기사를 강의하는 박동철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리전자공학 하고 있죠. 앞에 강의 시간에 9번 접합 트랜지스터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작점이라는 것을 좀 빼놨어요. 그쪽을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트랜지스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전자요리에서도 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접합 트랜지스터 9번 그거 이제 이어서 합니다. 접합 TR의 뭐 특성이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뭐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원래 이제 전자회로에서 이제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베이스에도 이제 이렇게 저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순방 베이스를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게 이제 공통 접지죠. 자, 이걸 이제 VBB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VCC라고 그러고 이걸 RC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RP라고 합니다. 이걸 I이죠. 이게 이제 IC고요. 이게 IP고. 여기 이제 바이오스를 인가하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저항을 달고, 여기도 컬렉터 부분에 바이오스를 해서 RC 저항을 달아요. 그래서 과도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을 달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바이오스 효로가 되겠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이쪽에 에미터고, 이쪽이 베이스고, 컬렉터고, 이제 이렇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이쪽에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르면은요, 여기와 여기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 전압이 있는데, VBE라고 그러죠. 베이스와 에미터 간에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VB인데, 이쪽이 N이고 P고요. NP, P형과 N형의 공핍층에 의한 공간전화 영역에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어떻게 0.6에서 0.7V. 자, 막, 그게 바로 이제, 걸리는데 대부분 0.7로 많이 하죠.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전압, 키로프 전압 방정식을 세우면요, 저기 VBB는요, VBB는 IB에다가 뭐가 RB죠? 더하기 VB이죠. 자, 이런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 IB라는 놈은요, IB라는 놈은 RB에다가 VBB에다가 마이너스 V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얘는 0.7V니까 요거 지워지면 IB를 구현할 수가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또 이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여기도 또 이쪽과 이쪽이 양단에 전압이 있는데 에미터와 컬렉터 간에 이걸 VC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전압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 VCC는 여기죠. RC 이렇게 더하기 VCE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IC를 구해내려고 보니까 RC에다가 어떻게 VCC-VC 뭐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거의 RC에다가 VCC가 된다. 아, 그런 얘기죠. 자, 이 VC가 이렇게 요 값을 알아내면요, 요 값과 여기 IC 값
요것을 알아내면요. 왜냐면 이제 여기 IB를 구해내면요. IC 값을 구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